안녕하세요. 어반거리예요. 싱싱한 해물천국 부안 상설시장을 왔는데요. 쏙 사세요. 쏙! 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kg. 쏙은 갯가재라고 부르는 갑각류인데요. 전이 쏙을 좋아하고 쏙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사장님이랑 지금 왕자를 찾고 있어요. 왕자를 찾아라. 왕자를 왜 찾냐고요? 그것은요? 간만이라 하셨잖아, 사장님. 암수 구분하는데 왕자가 있는 것이 암컷이고 왕자가 없는 것이 수컷이래요. 왕자다. 그래서 암컷을 찾아요. 반반이라 했는데 어디 있어요? 왕자 있는 게 암컷이고? 지금 제철인 쏙. 쏙 사세요. 쏙. 네, 쏙 샀어요. 꿀뚜기 포에버. 언제나 좋은 꿀뚜기. 새조개도 있어요. 올해는 새조개 못 먹었어요. 비싸요. 낙지도 있고 키조개도 있고. 냉큼 집으로 와서는 쏙을 삶았어요. 물 조금 붓고 쏙을 삶는 동안 꿀뚜기 한 점 해야죠. 꿀뚜기 손으로 먼저 손맛 보고요. 오늘도 맛있어. 저는 꿀뚜기를 상추쌈에 싸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리여리한 상추 위에다가 꿀뚜기 한 점, 고추, 또 된장? 네, 된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오늘 메인은 쏙이니까 꿀뚜기는 에피타이저죠. 요새 이 햇양파가 나와요. 요새 이 햇양파는 달달해서 된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햇양파도 맛있게 또 먹어주고. 주방 저쪽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쏙크. 네, 쏙이 잘 삶아졌나요? 냄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쏙, 갯가재니까 갑각류 특유의 그 냄새가 나요. 곱게 삶아진 냄새. 그런 거? 쏙을 한번 발라 먹어볼까요? 쏙은요, 양 옆을 이렇게 절단을 하고요. 옆을 정리한 다음에 꼬리 부분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위아래 사이를 벌리면 이렇게 살이 나와요. 이거는 알이에요. 알. 암컷이죠. 아까 왕자 있었던. 이건 암컷이에요. 암컷은요. 머리에도 알이 들어있어요. 빨간 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꽃게 알하고 조금 맛은 다른데요. 여튼 맛있어요. 수컷 속은 살이 많거든요. 부드러운 살이 맛있는데요. 새우살의 그 단단함하고는 좀 다른 부드러운 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또 이렇게 쏙을 먹나요? 다리와 머리는 게릅. 알이랑 살이랑 먼저 먹고서 이따가 먹을래요. 오늘도 좋아요. 좋아요?